오늘 또 이렇게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우세요? 이야기 꽃을 피울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 할 일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의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땅끝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늘 기르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침 삼킬 동안만큼도 눈 깜빡일 동안만큼도 놓지 아니하시고 늘 손잡고 가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의 노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공급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원례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베드로의 그 신앙,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우리는 노래에도 있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저기들의 소원이고 이 세상 한번 사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마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수양회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양회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온몸이 움직여야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수양회에도 주님의 문대인 교회가 온몸이 전부 움직여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의 역할을 하든 손의 역할을 하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의 역할을 하든 간의 역할을 하든 어떤 힘줄의 역할을 하든 혈관의 역할을 하든 또는 뼈의 역할을 하든 머리의 역할을 하든 무슨 머리털의 역할을 하든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몸의 지체는 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제 곳에 있는 것이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 이 온 몸이 손가락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새벽부터 조리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또 배식도 하고 끝도 씻어도 씻어도 끝나지 않는 그 설거지 또 숙소 안내하는 일, 주차 봉사하는 일, 뭐 청소하는 일, 또 모시고 온 분 성경 찾아주는 일, 매점 봉사하는 일, 각기 각 그 지체로서 하는 모든 역할,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양회에 실은 봉사하러 수양회에 갑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린 사람이 없잖아요. 얼굴이 전부 환하게 펴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께서 그동안 교회에게 가르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뭐 실생활 속에서 하시지만 특별히 수양회에는 우선 세상적인 그런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또는 사회 생활의 일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일에만 올인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은 이 하계 수양에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 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수양회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은 주님 꼭대기 위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주님이 머리로 돼서 모든 지체가 불평불만 없이 움직이잖아요. 이 손이 만약에 누가 눈을 칭찬했다고 해서 손이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손은 눈을 누가 칭찬을 하면은 그게 이 온몸이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나도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그 마음을 이 맞추어서 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것이 순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우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본을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앞에다 놓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었든, 아버지 뜻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원에, 소원에, 아버지의 어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것에 내 자신을 그냥 목숨까지 그 드리는,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이렇게 세울 때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낮아졌습니다. 사울을 찾았는데 아주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그 사울, 조금 두고 도니까 완전히 그냥 쓱쓱 올라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아각을 살려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는 양들까지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변명하고,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마음을 합쳤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합쳤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쳤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합친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합쳤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언제 성령이 충만하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칠 때, 내 마음을 완전히 그것 드릴 때,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딱 합치는 거,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움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뭐냐? 나는 없냐?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 주님의 마음에 합쳐서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합쳐서 그 마음이 합쳐서 합한 사람. 솔로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게 합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심할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아 이게 주님이 에?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모든 자기가 하는 일을 주님의 뜻에 갖다 맞춰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합치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고개 그대로 딱 맞았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저 딴 데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뜻이구나. 자, 이 요나의 마음, 요나의 원에 주님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참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 이걸 주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데리고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예? 또는 자식들이 또는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 소원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내 자신을 맞추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그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존심,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 지어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십자가 죄 형태를 지고 가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죄를 지고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죄의 형틀이잖아요. 누구 죄를 지어야 될까요? 내 죄?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기억도 않게 다 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죄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징계도 맞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는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지는 것일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자기 십자가, 그건 예수님의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 죄를 졌을까요? 다른 사람, 온 인류의 죄, 내 죄를 포함해서. 그것처럼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지는 십자가는 바로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조의 자매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없겠지만 그 죄를 지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평강에 와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죄가 나를 찔러요.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내 마음을 딱 합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지은 야고보 사도는, 예, 실은 열두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뭐 요즘 말하면 총회장격인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이 야고보 사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신앙생활이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행함은 뭘로, 여기 나오는 행함은 뭐냐? 아니 모든 사람이 행하고 살지 않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주 뜻대로 주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함.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번 수양회에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번 수양회를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을 부어 완전히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에 조차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이번 수양회 그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이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믿음으로 되었다. 그 다음 생활은 이제 행하게 하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값을 치러서 구해냈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친 우리 아 이분이 우리 친부모세요. 친동생이세요. 친입니다.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이 세상 어느 교회를 봐도 그쵸, 우리 교회만큼이나 정말 여기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구나. 그 우리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실은 우리 교회가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정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것이 틀림없어요.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기회를 주셔야지 그 쓸 기회를 안 주면은요 그 은사도 사그러지고 힘이 없어져요. 한 예를 들어보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맞추고 기부스를 했어요. 이 팔을 못 써요. 한 달 내내 팔을 못 썼어요. 어떻게 되죠? 이 팔이 이쪽 팔처럼 이렇게 건강해집니까? 에? 아니에요. 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쪼그라들고 죄송합니다. 말을. 예, 실제로 이렇게 기부스를 딱 펴보면은요 가늘어지고 힘도 없고 써야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 지체, 내가 지체다 그러면 나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몸 안에 내가 건강한 지체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참 몸이 예? 아파가지고 그래도 해야지 이기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맨날 아이고 어디를 가려고 아이고요. 그러는데 수양에 가서 봉사하는 동안은 자매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쓰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무리하면 부러집니다. 바벨을 드는데 30kg밖에 못 드는 걸 갖고 300kg를 들어버리면 부러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 맞는 자연스러운 예, 그 뭐만큼 잘한다고 합 예, 막 그냥 옆에서 막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막 그냥 300km를 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잖아요.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에서 말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예, 못 쓰게 됐으면, 내 지체가, 예, 제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힘도 없어지고, 침년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몸 속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진의 그 어느 한 파트를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말하죠. 드리는 겁니다. 그걸 주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꾼이고 베드로도 예. 디모데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는 팀이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이상 잡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사도 바울이 나오면 있잖아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하지 못하면 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계속 기다리고 찾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이사라 그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그립바 왕이나 그 왕들에게 이제 재판도 받고 하죠. 그러면서 변명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왕들이 볼 때도 뭐 이 죄가 없는데 그냥 놓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요즘 말하면은 이제 상소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제 호소하노라,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래가지고 이 재판하는 그 재판 관할이 이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로 가야죠. 그냥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또 죄수이기 이제 아직 미결수지만은. 재판이 아직 안 끝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한 군대를 함께 딸려서 보내잖아요. 그죠? 가다가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 드디어 이제 미결수로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있는 감옥입니다. 그걸 셋집이라고 그러죠. 아, 되게 그러면은요 국가에서 이렇게 이 집에 있어 이렇게 줘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웃겨요. 네가 이 집 세네. 아니 감옥에라고 하는 그 요즘 말하는 가택연금이죠. 예, 거기에 갇혀 있는 뭐 어떻게 돈을 벌어? 그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돈을 냈겠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혔습니다. 2년간이나. 그러면서 성경 네 권을 기록했잖아요.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을 거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에 딱 보면은요, 예,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는 또 누구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 누구도 감옥에 함께 있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 감옥에요. 계속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계속 왔고, 그리고 그 감옥 안, 그 셋집 안에서 원데이 쌤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도 계속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팀이,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매일 수십 명이 그 들락거리면서 먹고 자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쓸 것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선교 자금을 계속 댄 거예요. 바울이 혼자 오서 이러고 있으면 그 각 교회의 편지는 누가 전해주고? 그 안에 있었지만 그 교회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빌립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골로새 교회는 어떤지, 뭐한지 다 파악하고 그래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팀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도 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가 함께 하는데 여자들이 함께 따라다녔다. 그러면 장정 열셋만이 아니에요. 더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제자로 이렇게 명명한 것이 열두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고 했을 때 가룟 유다 저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뽑겠다. 항상 예수님이 다닐 때 항상 우리와 같이 한 자 중에 이제 두 명이 이렇게 물망에 올랐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럼 뒷감당을 누가 다 했겠을까요? 그들이 뭐 다니면서 품 팔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 뒷감당들을 우리 자매들이 다 했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수잔나와 요한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 교회는 자매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다닐 때도 팀이 움직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이 몸이 움직여요. 팀이 움직여요. 그 팀 속에 나도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그 고난에 참여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봉사는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어요. 그랬는데 아니 맨 주인은 펑펑 놀고 아이 밥이라도 좀 해놓지. 일하고 왔는데 야 밥상 차려갖고 오고 그 이후에나 너 먹고 마시고 해라. 그렇게 한다고 불평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원망하겠느냐? 그 종이 말할 때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요 막 힘들게 교회 일을 하고 뭘 했을 때 은근히 누가 옆에서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 교만입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 말씀 끝나고 나면은요 누가 와서 아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러면요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서운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게 내가 교만이더라고. 나는 내 역할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그거면 끝이에요. 그걸 주님이 알아줬으면 됐지. 그죠? 옆에서 꼭 뭘 들어야 돼요? 되게 그렇게 막 옆에서 지켜주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옆에서 좀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진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뜻에 나를 맞추어갖고 합해갖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해요? 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큰 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나 아니면 이거 안 돼. 내가 그걸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아니하도록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떤 분은요 의를 그렇게 많이 행하고 또 큰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뭐하고 그리고 입으로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참 좋은 일 하시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이나 뭐하는 일이나 잘 하셨는데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다 칭찬하시고 나중에 큰 상을 받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로 남는 장사.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찾았으니까 4장 봅시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의견 차이가 있어요. 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아. 그런데 의견 차이가 있어요. 예, 제가 가끔 들은 예인데 이 강대상의 물은 생수를 갖다 놔야 돼. 아니야. 둥글레차를 갖다 놔야 돼. 예, 강사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 마음은 같아. 근데 자기 기준으로 여기는 목에 또 좋은 무슨 차야 또? 도라지차. 도라지차를 갖다 놔야 돼. 뭐 이게 이제 자기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이냐? 극구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같은 마음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직 신앙이 낮은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자매의 말대로 하자. 왜? 같은 마음이니까. 아니, 둥글레차를 마시면 어쩌고 생수를 마시면 어떻겠어요? 그죠? 별로 큰 차이 없어요. 그런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3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시옷으로 써야 돼. 하나를 빼야 돼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 이 몸을 설명할 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예, 이게 정상적인 몸이잖아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자, 2장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예, 수요 말씀 때 했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기수양의 대목표, 그걸 향해서 끌고 가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니까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나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의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거기에 나를 굴복하고 거기에 나를 마음을 합하여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분은 수양에 가고 싶은데 직장에 휴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수양에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 주시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우선 이번에는 학예 수양에 그 차시에 참석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렇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고 또 그냥 열심히 그 안에서 살고 그렇지만은 또 간절히 기도하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들어주실 확률이 많죠. 그거는 주님이 또 각자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행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수양회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지위 고하가 있고 뭐가 있지만 수양회에 가면은 그게 없이 전부 다 낮아져서 모두 다 약한 자가 돼가지고 그죠?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자기 어떤 자존심 뭐 전부 다 십자가 아래 전부 던져놓고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하며니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분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큰 소리 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치유를 하고 소통이 되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그러려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섬기는 것입니다. 수양에 가면은 큰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 큰 자가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수양회장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다. 영어로 serve. 그렇죠? serve. 봉사가 뭐예요? service. service가 봉사예요. 섬기는 게 봉사예요. service. 그래서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불러서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식사하는 도중에도 서빙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물도 갖다 주고 계속 봉사하는 서브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가끔 이적 기적 행하시고 말씀하고 할 때는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따르기는 했지만 잘 몰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지 그 열두 제자 중에 군림하는 자로 딱 여봐라 물도 오느라 그렇게 안 했다 그거야. 예? 섬기는 자로.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To serve. 섬기러 왔다. 우리 이번 수양에서는 섬기는 일을 특별히 또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 것이니라. 부계 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 주님이 여기 어디 계셔? 요 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참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만약에 실족해 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큰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을 거예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은 그런.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다 위에서 아바바바바 하면 실족이 돼요. 다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죠? 얼마나.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아바바바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냥 알아 누워요. 그냥 죄송합니다. 섬기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일을 누가 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저주는 뭘까요? 주님이 주시려고는 축복을 못 받는 게 저주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예, 일꾼은 적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네, 추수 때 맞죠. 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항상 이번 봉사에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해보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맡기면 노 하지 말고 예스, 예스.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스. 왜?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라면 예하죠. 예.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예,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근심 후에 근심을 면케하셨느니라.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야 이번 수양회가 풍성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한 명만 구원을 받아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 그 수양회를 위해서 내 몸을 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돼서 성령에 충만되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실랍니까? 예, 예만 됐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가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일에 저희들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